자, 몸통을 한번 해볼겠는데요. 똑같이 원형뜨기로. 짧은뜨기 9개를 할게요. 둘. 9개를 하고 얘를 당겨주시고 첫 번째 코에서 빼뜨기를 해주고 사슬코 하나. 자, 첫 번째 코에서 3개를 늘려주세요. 둘, 첫 번째 코에 3번을 눌러주세요. 이렇게 3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2개를 떠주고 또 3번을 눌러주세요. 하나, 같은 구멍에 3번. 자, 그리고 또 2개 하고, 또 같은 구멍에 3번. 둘, 그리고 2단. 첫 번째 코에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. 사슬코 하나. 첫 번째 코에는 한 코를 떠주고요. 자, 그다음 두 번째 코부터 세 코를 떠주세요. 둘, 셋. 자, 이제 네 코를 늘릴 거거든요. 하나, 둘, 표시를 해주고요. 자, 또세 코를 눌러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자, 아까 전에 한 코를 떴으니까 여기는 세 개만 해주시면 돼요.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 올릴 거거든요. 자, 첫 번째 코에서 빼뜨기, 사슬코 하나. 자, 짧은뜨기 한코 하고요. 자, 그 다음 단은 네 코를 했잖아요. 2, 4, 6, 8, 10. 10코가 될 때까지 계속 늘릴 건데, 여기 부분은 이거를 딱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, 이제 한코 했죠? 한코 늘렸고, 그 다음은 두 코. 요거는 그냥 1, 2, 3, 4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. 처음 시작할 때. 한 코로 했고, 왜냐면 여기를 맞춰줘야 돼서. 두 코를 떠주고, 나머지는 여기서 네 코를 더 떠주면 되죠? 여기서 세 개를 넣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자, 착수로 늘린다고 했죠? 이제 6이에요. 1, 2, 3, 4, 5, 6. 다음에 또 하나, 둘, 같은 구멍에 세 개, 또 1, 2, 자, 아까 여기 두 코를 떴잖아요. 그럼 여섯 코면은 네 개만 떠주면 되죠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네 코를 떠주면 맞아요. 첫 번째 코에서 또 빼뜨기. 자, 코 하나. 자, 여기서 또 늘려줘야 되니까 하나, 둘, 세 코를 떠주고요. 여기서 세 개. 하나, 둘, 세 개 뜨고. 자, 이제는 여덟 개죠. 하나, 둘. 그리고 그리고 세 코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해서.
그래서 제가 여기가 10코, 그 다음 단은 10코잖아요. 10코 뜨고 늘리고까지 한 상태에서 두 단을 코스 변동 없이 떠주시면 되거든요. 10코 뜨고 늘리고 하고 두 단 코스 변동 없이 제가 떠서 올게요. 자, 10코 뜨고 늘리고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두 단을 떴고요. 자,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줄여줄 거거든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한 코. 자, 여기서는 하나, 둘, 셋, 한 네 코를 떠주시고 줄일게요. 줄이고. 자, 그 다음 11코를 떠주세요. 하나, 둘, 11코 뜨고 줄이고 또 마찬가지로 11코. 코를 줄이고요. 자, 그럼 아까 전에 4개 떴잖아요. 그럼 7개만 줄이면 되죠. 7개만 떠주면 되겠죠. 하나, 이렇게 줄이고 코스 변동 없이 한 단은 떠주시고. 자, 이렇게 반복이거든요. 그런 식으로. 자, 몇 단까지 하냐면 지금 11개 뜨고 줄이고를 했잖아요. 여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4코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. 5코 뜨고 줄이고 그 상황이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되는데, 일단은 제가 여기 코스 변동 없이 한 번 더 떠서 실을 바꿔줄 거거든요. 실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. 자, 11코 뜨고 줄이고를 하고 코스 변동 없이 한 단을 떠줬어요. 자, 저는 이 수면삽 이 핑크색이랑 조금 이 진한색 실로 할 건데요. 자, 자, 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요 색실로 이렇게 다 빼뜨기를 해주세요. 빼뜨기를 해주고 여기서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. 자, 같은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요. 저는 지금 수면사 실이 요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하는데 좀 잘 보이는 실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3개, 4개로 뜨고요. 자, 줄여줘야 되죠? 줄여주시고. 줄여주고요. 4개 뜨고 줄이고. 자, 아까 11개 했잖아요. 자, 이제는 10개 뜨면 되죠. 10개로 떠주고 10개로 떠주고. 10개 뜨고 줄이고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은 코스 변동 없이 떠주시고. 어디까지 줄여야 되냐면은 지금 10개 뜨고 줄이고잖아요. 5개 뜨고 줄이고 해서까지 해주고 코스 변동 없이 한 번 더 떠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떠서 오도록 할게요. 자, 요거는 10코 뜨고 줄이고를 하고 코스 변동 없이 여기까지 왔죠. 자, 그 다음은 또 다른 색깔 수면사로 저는 줄무늬 티를 만들 거거든요.
첫 번째 코에서 빼뜨기를 하고 사줄 코 하나 여기에 다시 들어가서 짧은 뜨기 4개를 해주시면 돼요. 빨간색은 또 쓸 거니까 노란 것만 하시면 돼요. 네 개를 하고 줄여줘요. 줄여주시고요. 자, 그럼 이제 아홉 개죠? 아홉 개. 둘. 아홉 코를 뜨고 두 코를 줄여주시고. 자, 이렇게까지 진행을 끝까지 하고, 그 다음에는 코스 변동 없이 또 한 달 떠주시고. 그리고 색깔을 또 바꿔주시고. 자, 요런 식으로 해서 다섯 코, 지금 아홉 코 뜨고 줄였죠? 다섯 코 뜨고 줄이고가 될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.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해서, 그 다음은 팔다리하고 전부 손 넣어서 붙이는 거 한번 해볼게요. 자, 얘들 다 연결을 해서 왔고요. 자, 이제 하나하나 붙여볼게요. 자, 우선은 얼굴 모양을 한번 할 건데요. 얘가 생쥐거든요. 생쥐라서 귀를 조금 멀리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여기 꿰맸던 선 있잖아요. 여기, 여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가운데 중앙으로 봤을 때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얼추 요렇게 맞춰주시고, 튼튼하게 되게 요렇게 쫙 꾸며주면 되거든요. 제가 한쪽 귀도 꾸며서 보도록 할게요. 자, 귀를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. 마찬가지로 몸통에다가 손을, 얼굴을 먼저 달아야겠죠? 얼굴을 위치를 잘 맞춰서 이렇게 달아주시고요. 다음에 손은 여기 목에, 목 부분 여기 딱 맞춰서 이렇게 달아주시고, 그 다음에 발 부분을 일단 손까지 달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달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소매랑 다 달았고요. 이 다리는 제가 곰돌이 인형처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달아줄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쪽도 달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연결을 다 해서 왔고요.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, 자, 이제 눈, 코, 입 남았거든요. 남는 실로 원형뜨기 해서 짧은뜨기 8개를 해줘. 이렇게 해주시고, 첫 번째 코에서 빼뜨기. 이렇게 두 개 만들어서, 여기가 콘데 이런
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생각인데요. 이렇게 위치를 좀 잘 정하셔가지고 요거를 달아주면 되거든요. 제가 요거를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제가 달아서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제가 인형을 이렇게 완성을 해서 왔는데 카메라에 좀 담기가 애매하긴 하네요. 요게 지금 27cm거든요.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아기가 안았을 때 되게 딱 느낌 좋은 그런 사이즈일 것 같아요. 자, 여기 꼬리는 길게 꼬랑지 하나 달아주시면은 생지가 완성이거든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수면 이런 실로 해서 폭신폭신 느낌 좋은 인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도 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